네, 제귀도 있습니다. 제귀로도 가능. 한 턴에 9번 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스네코 덱 했으면은 당연히 해봤을 텐데. 아니면 4번 스네코 노려야 되나? 아, 갑분싸. 조금 두껍게 잡아볼까? 다중 시전은 저거 시전이라서 영창이랑 다를 거예요. 아닌가? 영창이 아닌가? 도전 과제 정확하게 볼 거예요. 다중 시전은 발현이라서 긁어내기. 메아리 운석 하면 6장이니까 한번더 해야 되죠? 이런 개똥겜. 메아리 운석 네크로노미콘? 어, 미라손이다. 개꿀. 구체가 없네. 구업진이었어? 아니 이걸? 구업진이? 아 몸부림 짜증나. 저주 열쇠 때문에 지우는 것도 빡세겠다. 영창이 시전입니다. 아니, 영창이랑 발현. 영창이 슬롯에 올리는 거고, 발현이 터뜨리는 거예요. 아, 에임 드럽게 안 좋네, 진짜. 이건 게임이 아니다. 위험했다. 죽는 거 아니야? 빙하 넣을까? 딜할 거 하나도 없네. 딜 없지. 누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냥 빙하 올리고 가시로 딜하면 돼.
또또또또또또또 하고 있습니다. 예, 업적 때문에 승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음. 혼돈. 아, 어둠 존버할 걸. 왜 깨웠어? 다중 시전 주세요. 나왔다잉. 까불고 있어. 데이터 디스크 조강공. 운석 3번 쓰면 깨지겠죠. 만약 3번 써서 안되면 4번 쓰면 깨질 듯. 스네코 메아리 운석. 증기갓벽. 여기서 강화하면 정상인가요? 그드넥이 강화하고 싶은데. 조각모음이랑 죽으면 다시 하지 뭐. 70분열이지. 반복은 쓰긴 써야 돼. 이런 첸장. 잠깐만. 아, 분열 되지? 아, 놀래라. 점액두성이 0코스트. 개꿀. 이제 타중시전 안 잡히면은 조심. 근데 잡힘. 이걸 해냅니다. 아, 운석 강타 당연히 넣어야죠. 룬 피라미드 상향돼서 이제 페널티 없어졌어요. 개꿀. 그러니까 빨리 집읍시다. 상점 가서 개몽 같은 거 찾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근데 여기 상점 엘리트, 엘리트 상점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할까? 그게 그거긴 한데. 진즉에 이거를 상향을 했었어야지. 몸부림이요? 아, 내비둬요. 덱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안 잡히니까 개꿀이지. 자가술 있을까? 피 관리도 힘들 것 같은데.
상점 가서 카드 찾아보자. 응, 쓸거 없어. 역장? 파워카드 3장이라서 역장도 딱이긴 하네. 역장 살 거면은 제거가 조금 네, 몸부림도 지워야 되는데. 역장이랑 몸부림 지우고 그냥 옆으로 빠질까? 비늘특 새 안나옴. 다중시전 핸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개꿀이잖아. 냉정함. 드론 일단 필요하긴 해. 네, 그리고 이제 저거 가봐야 되는데. 저거. 조각모음.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괜찮은 전략 동락했잖아. 반복을 아직 안 썼는데. 운석 강타를 쓸 수가 없네. 혼돈. 비나. 다음번에 플라즈마에 반복 걸리고, 다중시전도 한번 쓰고, 한방. 대갑축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쓸 수는 있겠다. 근데 대갑축 하기 힘들게 저혈이 나왔다는 게. 그러면은 상자 열지 말죠. 상자 걸으자. 아이, 운석 강타 지금 나오면 되지. 짜샤. 스네코한테 이거. 상성 완전하죠네. 연코짜리는 써서 없애야지. 근데 연코짜리 다 없애면은 나중에 아씨
나중에 핸드 3 코스트만 남는 거 아니오? 유물도 인정될걸요? 전류 타격에 저거 뭐냐? 전류 타격에 디펙트 기본 유물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지 싶네요. 아이고 진짜 개짜증나 이거. 이거 가시로 잡을 기세인가? 가시 딜근 혼돈. 운석강 다 가자. 핸드 다 턴다. 쓰레기들 다 털어낸다. 제귀나 되돌리기도 제기보다는 되돌리여야겠지. 킹석장타. 으아, 핸드에 쓰레기 쌓인다. 저거 반복 나와야 되는데. 아이, 수비 좀 치워봐, 이거. 아이고. 이러면 다음 턴에 끝나죠. 백소다. 방열판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초광복 재활용도 오케이. 우와! 왜 죽었지? 지우러 가야겠죠? 아니, 아예 다시 할까 이거? 먹지 마, 아이씨. 죄송. 제가 저혈을 안 집은 지 되게 오래돼서. 진짜 저혈 안 집은 지 오래된 것 같아. 맨날 대갑축한다고 뭐 난리 피운다고. 아무것도 못 보셨습니다. 아마도요. 지금은 암흑이 주가 될것 같네요. 아, 혼돈 안 나오냐? 아유 씨.
나왔다. 암흑 또 나왔고 플라즈마 구체도 나왔죠. 어떻게 돌리지? 아, 되돌리기 화상이어서도 봤습니다. 빙하 쓰면은 코스트 쭉 땡길 수 있는데, 다음 턴에. 그렇게 해볼까? 다중시전으로 코스트 쭉 땡기고. 잼석 강타 쓰고. 역장, 아니다, 걷어내기 바로 쓰면 되겠구나. 아니, 근데 코스트 많아도 쓸데가 없구나. 아, 저거. 분위기 망치는 놈 저거. 선택받은 자 분위기 진짜 못 읽네요. 제가 다중시전으로 혼내주겠습니다. 이중시전. 중독포션. 뇌우 터보 스택. 터보 있으면은 운석 강타 훨씬 쉽게 쓸 수 있긴 한데. 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 게임은 드립니다만 추첨입니다. 아, 개노삼 싫어. 튈까? 아니야. 아, 부상 들어오지, 이거. 버티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칠까? 공짜 아니 아씨 어 메아리다 아싸 메아리 27 아니 우석강타 연구됐는데 쓰질 못해. 아, 메아리 빨로 못 깨잖아요. 히어. 히어. 마트리오시카 재구성. 핵분열. 핵분열 쓸까? 와, 이것도 되게 좋겠다. 준비된 가방. 가방 살까? 아니,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가방도 개꿀일 것 같은데.
어차피 유물 안 집을 거기 때문에 저혈은 괜찮지 싶네요. 아니, 저거 저주는. 잼석장타. 버텨볼게요. 나이스! 이게 에임이지요. 실력겜. 근데 이번에도 그거 업적은 안 되네. 그냥 되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업적은 안 됐지만요. 덱을 저렇게 빨리 돌릴 수가 없는데. 네, 한 턴이요. 야, 저거 가져갈 필인데? 운석 강타? 아이, 이런. 아, 이거 쓸데없는 거 자꾸 쌓이는 것도 힘들구나. 터보가 잡혀야 킹석 장타를 쓰는데. 아, 그래도 다음 턴에 쓰긴 쓰겠구나. 어? 공허? 까불지 마. 아니, 근데 이거 보스 언제 잡냐? 암흑! 암흑이나 써야겠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암흑 존버나 하죠. 암흑 하나만 써도 되겠다. 잼석 장사. 드로우를 계속 돌릴 수가 없네. 재활용 있으면 되겠는데? 재활용 하나 있으면은 되긴 되겠다.
아니 왜 혼돈아 이래라 깨시로 잡겠네 이러다가 가자 뽕 핵분열 또 나네 창공지능으로도 되긴 되겠다 미라손이니까 방열판으로 드로우 쭉 보고 스네코? 지금 와서 쓰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스네코도 스네코 하면은 핸드 터지는 데다가 버리지도 못해서 큰일 나. 나중에 3코로 핸드 다 찹니다. 뭐 물론 미라손 창공지능이긴 한데. 다중시전 주세요. 다중시전. 시원했다. 회색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보스가 핑핑이었다고요? 이런 FTL 강몸 레이저 포인터 다 필요 없죠 딱히. 지금 지울 돈 되나? 지우는 거 얼마인지 자꾸 까먹네. 100원 지웠던가 내가? SD파님 반갑습니다. 재활용 없네. 재활용이 필요한데 광기 수비 한 번에 두 장 죽였다 도갈 광기 빠지직 스택 빠지직 심호흡도 어? 다시 시작? 안 줄거면 보여주질 말어 이런 젠장 줄 것도 아니면서 냉정한 혼돈 파지직 핵분열 0코 걷어내기 K백 바늘판 나왔네요 쭉쭉 돌립시다 아이 뭐 그지같은거 밖에 안나와 아이 뭐 이번 턴에는 어차피 아니긴 한데 이거 쓰면은
우석강타 다시 튀어나오는데 쓰지 말자. 뭐야, 어디 갔어? 되돌리기 안 했어? 아, 안 했는가 보다. 와, 코스트 부자다. 이 망할 놈의 화상 좀 어떻게 봐. 와, 달사냥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턴에 조금 돌아가려나? 되돌리기 운석강타랑 이것저것 있으니까 다음 턴에 되게 될 수도? 반갑습니다. 안 되는구나. 안 돼도 죽어, 그냥. 아니, 이거 드로우를 대체 얼마나 봐야 이 짓거리가 가능해? 냉정함 하나 더 넣을까? 냉정함이 다가 아닌데. 지금 드로우가 파워카드가 다 들어오고 결국 운석강타를 한 번 더 뽑을 정도여야 되는데. 아, 결국 재활용 있으면 되는 거잖아. 룬 피라미드 용도였습니다. 재활용으로 압축 쭉 때리면 되는 건데. 의식의 단검 기본 구대명. 메아리라도 좀 주면 안 되나? 이거 뭘로 잡냐?
암흑으로 잡긴 해야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 재활용 있으면 되는데 이거 재활용 있으면은 100% 되지 이거는. 근데 안 나와. 아왜 열었어? 재활용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를. 저기까지 가면은 나오겠지? 아 근데 보스도 핑핑이요. 이것저것 하면 되긴 되려나? 망할 놈의 타격. 홀로그램 두 장. 평범한 슬더스 탑군요. 필요한 카드가 있다고? 그거 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운석 강타 나온 것만 해도 사실 선방한 거긴 한데. 근데 그게 끝이면 안 되지. SED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봐주시면 저야 감사합니다. 되혼 겉돼. 와, 메아리. 메아리 특. 짱쌤. 그러게요. 홀로그램은 흔한 건데. 그 흔한 홀로그램 하나를 안 줘? 뭔가 있음.
뭔가가 방해하고 있음. 방열판 지금 쓰지 말까? 조각 모음 먼저 쓰고 방열판 쓰고 되돌리기 광기. 아 근데 이거 코스트 얻어서 뭐하게? 별 이유는 없습니다. 석강타 쓰는데 이유가 어딨어? 드로우가 딸리는 건 아닌데 덱이 너무 많아요. 재활용 있으면 딱인데 룬피라서 버릴 수도 없고. 아니 재활용, 아니 아무튼 재활용 딱이야. 재활용 아니 홀로그램이라도 주시든가요. 재활용이라도 주시든가. 도그라이크 게임. 핵분열 편안. 부채 슬롯 10개. 뭐야 방열판 아직도 안 썼어? 아니 컴파일 드라이버로 3장 들어볼까? 아니 뭔 핑핑이고 나발이고. 홀로그램 나왔다.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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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아니 냉기고 치면 주고 있어.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3, 4. 응? 안 된다. 이번 턴에 운석을 쓸까? 이번 턴에 6장을 다 쓸까? 뭔가 굉장히 뻘짓한 것 같아요. 으아, 못 막는다. 편향을 쓰면 되지. 와, 딱 방어. 운석 되돌 홀로. 그죠? 어차피 방열판이라서 들어오는 되고. 홀로 운석 하면 안 되는구나. 되돌까지 같이 잡혀야 되지. 빙 하나 더 쓰자. 거의 된것 같은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되돌만 나오면 돼. 뭐 메아리 나와도 되네요. 높이 격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왜 이렇게 지는 기분이 들지? 높이 격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 버퍼 있지. 아, 왜 헬로월드를 줘? 아예 되돌리게 써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이래도 안 나와? 잠깐만. 아, 네. 아유, 몰라. 아, 그냥 써, 일단. 아, 되돌. 운석. 잠깐만, 여기서 걷어내기 하면 안 되잖아, 또. 아, 진짜. 아, 되는 건가? 된 건가? 되지? 야! 후! 멍청한 나를 용서하세요. 도전 과제를 달성함. 네온. 메아리 이제 나옴. 메아리 특 뒷복침. 냉기고 채쭉 땡기고. 코스트만 쓸데없이 이렇게 많네. 전기배출님 반갑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가 있다. 자랑해야지. 코스트 자랑하는 덱.
부럽지. 서빌리티님 반갑습니다. 네, 원래 별로 길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핑핑이를 빡치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라. 아유, 어디 달팽이가 구나. 고. 1063. 비욘드의 영웅 4번. 디펙트가 이렇게 강케입니다. 암튼 강케인 뭐지? 완벽조차 넘어선 보스 3마리 도전과제 하러 왔다가 이게 뭐야. 깼다. 도전과제 또 원투했다. 아, 운빨게임. 운빨게임. 아, 아.